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연극에서 인생의 불행을 소재로 다룬 연극을 비극이라고 말하죠. 이 비극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지 않고 파멸이나 고뇌, 더 나아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인생도 그 결말이 파멸이나 고뇌, 더 나아가서 죽음일 때 비극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맺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생이건 간에 인생은 다 비극적 인생이고, 어떤 인생을 살건 간에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파멸과 고뇌와 죽음으로 막을 내리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산모가 산통을 치르며 신음하죠. 울부짖어요. 아기도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리죠. 사람이 죽을 때도 웁니다. 애곡을 합니다. 인생이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인류라고 합니다만 학명으로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말하죠. 이 호모사피엔스에 속한 종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또는 파멸이라는 이 불행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호모사피엔스의 고뇌가 있죠. 번민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고뇌의 근원입니다. 뭐 고통, 고난, 환란, 고뇌, 뭐 번민,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 총집합이 죽음. 모든 고뇌, 고통의 귀결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어떤 고뇌도 인간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죽음이 없으면 고뇌라는 게 없어요. 번민도 없고 굶어도 배가 좀 고플 뿐 그래서 좀 괴로울지는 몰라도 고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지는 않으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병들어도 마찬가지.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니까 불편할는지는 모르지만 번민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병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괴로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인생의 이 불행, 파멸이라는 호모사피엔스의 이 비극,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셨죠.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만은 네가 먹어서는 아니될지니 이는 거기서 나는 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절대로 죽음의 불행에 처하지는 않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인간이 거역했기 때문에 인생에 죽음을 불러들여서 불행을 자초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지만 간교한 뱀이라고 지칭되는 사탄의 거짓말에 인간이 미혹된 나머지 인간 자신이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간 데서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부각하지를 않아요. 그건 신학에서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그렇고 그 얘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불행을 불러들였다고 말은 하면서도
은근슬쩍 그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고 미혹되고 속은 자신은 반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속았던고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브라는 그 여자도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네가 한 이것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묻질 않으시고 네가 한 이 짓이 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질문이 아주 묘하죠. 하나님께서 이브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짓은 나는 아는데 너는 이 짓이 무슨 짓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그 질문에 옳게 대답하질 않고 됐든 뭐라는 뱀이 저를 속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뱀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역점을 두었어요. 뱀에게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은 부각시키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떠했습니까? 뱀이 여자의 남편 아담에게는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탄에게 속지 않았던 것일까? 사탄하고 접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내 이브가 건네는 금단의 열매를 그가 덜컥 받아 먹었으니 아담은 여자에게만은 미혹된 것이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네가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네게 명령했던 그 나무의 것을 네가 먹었더냐 이렇게 추궁하시자 저와 함께 하라고 당신께서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제게 주기에 제가 감히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 아내로 주신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을 돌렸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100%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뱀이 여자를 속인 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내로 주신 여자가 주기에 남자가 받아먹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고 추궁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한 이것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물으신 것이나 남자에게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네게 명령했던 그 나무의 것을 네가 먹었더냐 하고 물으신 것은 불행을 불러들인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반성하도록 촉구하신 물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인간의 이 뻔뻔스러움을 스스로 고발하도록 일부러 유도하신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시려고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려고 추궁하신 그런 질문이었어요. 사람에게 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여기 시편 55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을 괴롭히시리니 곧 이전부터 계시는 그분께서 그리하시리라 셀라 이는 그들에게 변화됨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경고하듯이 사람에게 변화됨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로써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줄을 몰라요. 잘못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두려울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뻔뻔스러운 변명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괴롭히시게 되죠. 정신 차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불행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째서 불행에 처하고도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자기 잘못보다는 비겁하게 남의 잘못으로만 책임을 돌리는 것일까요? 간단해요. 멀리 내다보는 영적 눈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영의 밝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런 가운데 당장 코앞
만볼수 있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육신에 속아 사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변화될 줄을 몰라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면 영의 빛을 받지 못해서 육신의 어둠에 갇힌 가운데 영의 밝음으로 깨어 있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 매사를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육신에 속아 살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따끔하게 경고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그래서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그 육신에서 나오는 썩음을 거두고 영에 심는 자는 영에서 나오는 거두게 되느니라. 네.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편 55편 후반부 말씀들을 묵상토록 하시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바로 이 말씀을 상기하도록 인도하셔요. 속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은 이유예요. 시편 55편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처음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거나 또 혼자 이것저것 독백하고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띄어서 읽으면 모르되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읽다 보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라 대체 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또 성경 독자들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말하고자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맨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문단을 나누어 읽으면서 각 문단의 소주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종합해 보아야만 이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를 포착하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별로 문단을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1절부터 8절까지의 첫 문단에서는 사악한 원수마귀를 등에 업은 종교인들이 헛된 것, 즉 하나님의 의와 법도에 어긋나고 성경에 배치되는 갖가지 종교적 도구마들, 종교적 독선들, 독선적인 교리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여 없애실 것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들, 게다가 또 영원하고 고귀한 하늘의 것들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아래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헛된 것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던져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압박하면서 거기에 거부하면 진노하면서 미워하고 죽음의 공포로 위협을 가해 온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롭다고 하소연하면서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멀리 날아가 자기에게 힘을 아치는 그 죽음의 공포를 피해서 도망치고 싶다고 호소하면서 제발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발 제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읍소하는데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는 자들이 무서워서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서글퍼서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고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인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내용이 확 바뀌면서 도성 한복판에 사악함이 판치고 있어서 폭력과 다툼이 난무
하고 재난과 고통, 거짓과 관계가 도성시가지에서 떠나지를 않는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다윗 당시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대환란 시대가 시작되면 그 전반기에 있게 될 미래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임을 또 조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안에서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간 사도 요한이 본 미래상을 요한계시록 6장에 기술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 기술을 해놓은 그 사회상을 살펴보도록 하셨죠. 그리고 천성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의 봉인을 하나씩 차례로 푸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첫째 봉인을 푸시자 머리에 흰관을 쓰고 손에 활을 든 어떤 자가 흰 말을 타고 나타나서 세상을 정벌하고 또 정복하려고 앞으로 내다는 장면. 그 장면이 대환란 시대가 종교 세력의 득세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봉인을 여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도록 할 권세와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갈 권세를 가진 자가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은 대환란 시대가 전쟁으로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 또 세 번째 봉인을 여실 때 저울을 든 자가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날 때 어린 양의 보호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네 짐승들 사이에서 일 페니에 미리 한 대여 보리 석대가 또 한 페니라 기름과 포도주는 건드리지도 말라 하는 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대환란 시대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대공황, 대기근, 경제적인 대기근을 동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봉인을 여실 때 지옥이 뒤따르는 가운데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세와 칼과 굶주림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창백한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환란 시대가 무서운 전염병 창고를 동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을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55편이 과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광야로 날아가 방랑길 멀리 떠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경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주석자들이 시편 55편을 자꾸 과거로 가지고 가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 시편의 역사적 배경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언급되는 사악한 원수도 왕자의 난을 일으켜 역모를 꾀하였던 압살롬을 가리킨다거나 평생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가리킨다고 설명하는 그 주석자들의 설명이 얼토당토 않다는 것. 이런 태도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만 과거로 돌리게 만들어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의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성령께서 증명해 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을 과거에 묶어두고 미래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코앞만 보는 육신에 묶어두어서 변화됨을 막고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알게 만들어서 영의 밝음을 받지 못하는 육신에 속아 사는 가운데 계속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셨던 거예요. 종교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 전쟁과 경제적 위기 상황, 역병 같은 것들이 현재 지구상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환란 시대의 시대 상황의 예행 연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토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하시는데, 두 번째 문단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 여러분, 설명을 곁들일 테니 여러분 눈으로 본문을 따라 읽어보세요. 9절부터 오지여 멸하소서, 저들의 언어들을 갈라놓으소서. 이는 제가 그 도성에서 폭력과 다툼을 보았음이옵니다. 그런 것들이 밤낮없이 그 성벽들 위로 돌아다니니 재난과 고통이 또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옵니다. 그 한복판에 사악함이 있는지라 거짓과 간계가 길거리들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이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다윗이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대환란 시대의 사회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나 현 시대의 폭력과 다툼이 횡행하고 있지 않다거나 도성 한복판에 사악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거짓과 간계가 길거리들에서 떠나지를 않아 재난과 고통이 현재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상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 늘 있어왔던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대환란 시대가 시작되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 날이 닥쳤다, 세상 종말이 임하였다고 야단법석 수선을 떨면서 자기네 종교 신자들을 미혹하고 불안에 떨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핑계로 가진 재물 자기네 종교 교회들에 갖다 바치되 했죠. 신자들의 재산을 사취하고 수탈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위기 때마다. 아마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시대상을 보니까 또 이런 기독교라는 종교 내에서 또 종말론을 들고 나와서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불안에 떨게 하고 재물 바치게 하는 현상이 또 일어날, 두고 보세요. 저는 내년쯤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 대환란이 시작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의 종말은 한 번도 임하지 않았어야지. 그때가 언제 닥칠지는 아직도 미궁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같은 폭력과 다툼이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또 도성 한복판에 사악한 마귀의 행패가 난무하는 가운데 기근이니 역병 같은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종교 집단들의 거짓과 관계가 길거리들에서 떠나지를 않고 현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환란 시대의 그 극심한 고통을 내다보게 하고 그 큰 환란들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예행연습하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자부하는 우리가 이렇게 횡행하는 폭력과 다툼에 휩쓸리고 사악한 자들의 거짓과 관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이 재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사악한 자들의 거짓과 관계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난무하는 폭력과 다툼에 절대로 휘말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폭력이 무엇입니까? 폭력. 저는 이 바이올런스란 단어를 폭력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건 극히 드물고 거의 무도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난폭하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물리적인 힘으로 남을 치고 때리는 것, 이것만이 폭력일까요? 폭력을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카마스라고 그래요. 카마스나 바이올런스나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그릇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것, 즉 위법이 카마스예요. 무도함, 이게 바이올런스예요. 주먹을 휘두름 없이 남을 치고 때리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눈치 보고 교통신호 슬쩍 위반하는 거, 이게 폭력이에요. 무도함이에요. 불법, 무법, 무도한 모든 행위, 또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 이것을 성경은 폭력으로 봐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슬쩍이라도 법을 위반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세요?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법을 어겨요. 시골 동네에 삽니다만 군데군데 교통신호등이 요즘 와서 아주 부쩍 늘었어요. 뭐 골목마다 신호등이 있어. 그렇지만 자전거로 타고 우체국에도 가고 동사무소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책방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길 건널 때마다 신호등 제대로 지켜본 일 여태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자전거라는 핑계로 심지어 역주행도 마다하질 않아요.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탓하는 사람도 없어요. 위법과 무도함을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은 또 무엇입니까? 다툼.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언성 높이고 주먹 따짐을 하는 것만이 다툼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언성을 높이고 주먹 따짐하는 것만 다툼으로 하는데 이 다툼을 히브리어로는 리이브라 그래. 영어로는 스트라이프라 그래. 킹제임스 성경이 채택하고 있는 운동 경기에서 승부를 겨루는 것도 스트라이프예요. 하다못해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에 합격하려고 경쟁하는 것도 스트라이프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하다못해 운동회 때 1등 하려고 달리기 경쟁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죠. 여러분도 늘 다투면서 살고 있어요. 인간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경쟁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경쟁하는 걸 무척 즐기죠. 올림픽이니 월드컵이니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경기를 즐깁니까? 그 게임에서 우리 팀이 이기기라도 하면 얼마나 열광하면서 희열을 느낍니까? 알고 보면 사회생활 자체가 경쟁의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거짓된 가운데 거짓에 동조하면서 폭력을 자행하고 간교한 가운데 스스로 간교에 속아서 다툼을 일삼고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러니 세상의 폭력과 다툼이 팽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짓과 관계가 횡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인간 사회에 재난과 고통이 떠나지를 않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 자신이 거짓되고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무도하고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만드는 가운데 폭력과 다툼을 우리가 자행하고 그 결과 우리 자신이 재난과 고통을 자초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한 것이 그 원수가 아니었나니 그것은 바로 너였다. 이렇게 12절에서 말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욕되게 만들고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악한 마귀의 거짓과 관계에 우리 자신을 내주고 우리 자신이 그 사악한 원수의 거짓과 관계에 미혹되고 속아서 우리 자신이 거짓과 관계를 부린 끝에 이렇게 되었어요. 속기만 한 게 아니라 동조하고 휩쓸리고 우리도 거짓과 관계를 부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악한 원수가 직접 나를 미혹하고 속인 게 아니야. 그 사악한 마귀가 배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미혹하고 속여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일은 없어요. 사람에게 속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내 지인이었고 내 안내자이기까지 했다고 12, 13, 1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악한 원수가 직접 내게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실은 나를 욕되게 한 것이 어떤 원수가 아니었나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것을 누를 수 있었으리라. 그것은 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나를 대적했던 자도 아니었나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에게서 내 몸을 감췄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나와 똑같은 인간인 너, 내 안내자여 내 지인인 너였느니라. 우리가 즐거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을 하였고 하나님의 집에도 같이 다녔느니라. 이 대목에서도 성경 주석자들 대부분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종교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여기서 너라고 칭되고 있는 그 지인이 다윗의 권력에 도전해서 난을 일으킨 압살롬과 또 압살롬의 결탁한 배신자들을 가리킨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자꾸만 과거로 뒷걸음질치게 만들어요. 성경이 대환란 시대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상 종말을 예고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래상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피터 로크만 목사는 이런 주석자들을 맹비난하죠. 그들의 해석을 코웃음치고 아주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이 너라고 말하는 그의 지인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이 또한 이 대목의 역사적 배경으로 과거를 사실을 갖다 붙이는 이런 과오를 범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주석자들이나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속은 적이 있어요? 유다에게 예수께서 욕을 보신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주께서 그를 누르지 못하셨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 그걸 보고 자책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은자 30개 도로 들고 가서 내가 반역하여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내가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실토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은자들을 내팽개치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 죽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속으신 적이 없어요. 그 때문에 유다 때문에 욕보신 적이 없어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속였지 예수님을 속인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욕되게 만들었지 예수님을 욕되시게 만든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양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침통해 했죠. 그러면서 각기 주여 그것이 저희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자기 손을 접시에 담근 자 그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리하여 사람이 되어 와 있는 아들은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바대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어 와 있는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가 만약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좋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배반하리라는 걸 훤히 다 미리 다 알고 계셨단 말이야. 이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선생님 그것이 저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속아 넘어가서 욕을 보게 되셨다니 이건 어불성설도 이반저만 아니죠. 러크만 목사가 아주 대실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다 따위한테 속아 넘어가서 욕을 보실 분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열두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지인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또 하나님의 집에도 같이 다녔을 거예요. 회당이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동석하였을 테니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유다가 예수님의 안내자 노릇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께서 유다와 즐거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을 하셨다? 그런 기록 어디에도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그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양떼가 사방으로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고하셨죠. 이때 펄펄 뛴 게 누구야? 시몬 베드로. 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지도 알아도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죠.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을 때도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던 그가 예수께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셨을 때 관저 바깥마당에서 불을 쬐고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이렇게 볼 때 예수께 치욕을 안긴 사람은 도리어 시몬 베드로였다고 말할 만해요. 주를 따르는 열두 제자들 가운데 그분을 가장 충성스럽게 따랐던 시몬 베드로. 그래서 주께서도 가장 가까이 하셨던 수제자 중 수제자였던 그예요. 그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것도 지체 높은 무시무시한 대제사장 앞에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무섭고 떨리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천한 계집종 머슴들 앞에서 그랬으니 이보다 더 예수께 치욕을 안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속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던 시몬 베드로의 말에 예수께서 현혹되시고 속으셨습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새벽닭이 울기 전 그가 당신을 부인하리라는 것을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고 제자들 앞에서 공표까지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도 속지 않으셨지만 베드로에게도 속지 않으셨고 따라서 그들 때문에 욕을 본 적이 없으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욕되게 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스스로 욕되게 하고 자신에게 스스로 치욕을 안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55편 12절에서 너라고 지칭되고 있는 그 사람, 네가 나를 욕되게 하였다고 언급되는 그 너는 유다 이스카리옷일 수가 절대로 없고 시몬 베드로일 수가 없어요. 또 대적자인 어떤 원수도 아니었다고 직접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너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딱히 꼭 집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불특정 인물이에요.
그런데 불특정 인물이지만 그러나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내 안내자고 내 지인이었고 서로 머리 맞대고 함께 의논도 하고 교회도 늘 같이 다녔을 만큼 가까운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안내한 교회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이끌고 있는 교회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배치되는 사람의 교리들을 가르쳐 그걸 퍼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헌금이나 강요하는 도둑의 소굴이었어.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발을 빼려고 내가 이제 마음 먹었어. 그랬더니 그자가 낌새를 눈치채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윤 집사님 왜 그러세요? 김 권사님 왜 그러세요? 하 집사님 그거 오해요 하면서 더욱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내게서 떨어지질 않으려 그래. 여러분 지난날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저는 이런 경험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평소 존경했던 목사 양반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너무 밝히는 소인배야. 그래서 그 교회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겼더니 그 옮긴 교회까지 쫓아와서 윤 집사 그러면 안 되지. 윤 집사 우리 교회 떠날 수는 없어 하고 달라붙는데 한때 내 안내자였고 형제님 목사님하고 절친했던 사이여서 냉정하게 뿌리치는데 애를 먹었어요. 한 번은 살던 도시를 멀리 떠나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핑계김에 잘 됐다 싶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싶고 정말이지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그 목사 양반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 간 집까지 찾아와서 또 옮긴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 교회 목사까지 만나서 자기네 교회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달라붙는 바람에 그때도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야. 나를 미혹하고 욕보였던 자가 어떤 원수였다면 단호히 뿌리치고 누르고 몸을 숨길 수 있었을 텐데 한때 신앙 안내자가 되어주었고 머리 맞대고 신앙 상담을 하기도 했고 교회 내 직분자로서 중책을 맡아 교회 살림을 함께 했던 사이였어. 단칼에 관계를 끊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돌이켜봤어요. 소년기 때부터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 거치고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 손가락을 쉬어봤더니 지금 우리 이 서울침례교회 빼고 모두 9군데야. 사실은 많은 것도 아니죠. 9군데만. 정집사는 몇 군데나 돼요? 예? 4군데? 세? 그거 봐. 그 9군데만 많은 건가? 소년 시절부터 따져서 그래. 그 9군데 교회들 중 거짓말과 간계로 저를 미혹하고 속이지 않은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패역의 길을 걷게 하지 않았던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따라서 저를 욕되게 하지 않았던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좋은 말로 저를 미혹했고 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저를 속였고 다 간계로 저를 욕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러분 그들을 원망하고 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저를 미혹하고 속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내가 그들에게 미혹되고 속고 내가 그들의 거짓 때문에 공감하고 그들의 관계에 동조까지 했다는 점이야. 내가 생각이 얕았어.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나빴어. 내 행동이 경박했어요. 지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이 나를 욕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욕되게 했단 말이야. 베드로나 유다 이스카리오시나 똑같지. 이게 뼈 아프고 심장이 찢어지게 아파요. 이건 정말이에요. 간교한 뱀이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되리라고 참말로 사람을 미혹했어요. 반은 거짓말, 반은 참말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했어. 반만의 진실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마셨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사람이 신들처럼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이 걱정돼서 그 마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설마니 사람들이 신들처럼 돼서 당신께 도전이라도 할까봐 그걸 염려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에 처하게 드리라는 것을 염려하셨어요. 마귀는 거짓말에 참말을 슬쩍 섞어서 반만의 진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속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뱀은 반만의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감히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도록 미혹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여 불행을 자초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길에 역행하는 패역을 감행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게 맨 먼저 책임 추궁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속아 넘어간 여자를 맨 먼저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미혹되지도 않았고 속지도 않았으면서도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남자에게 맨 먼저 책임을 추궁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들 중에 아담은 뱀에게 속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는 오직 신성을 지녔다고 고백하는 여인들에게 어울리게 선한 행실로 단장하라. 여자는 복종심을 다하여 조용히 배우도록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군림하여 권위를 찬따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있을 것만을 용납하노라. 요즘 이거 가지고 설교했다가는 목사 쫓겨나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4절이에요. 아담은 속지 않았는데 여자가 속아서 범법의 죄 안에 있었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구원받게 되리니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있기를 계속하면 그리 되리라. 자, 15절도 그러나 여자,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구원받게 된다. 자식을 낳으면 기른, 예, 자식을 기르면서란 말은 제가 추가한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와요. 여자가 자식 낳는 게 뭔데 구원을 받아요. 그런 건 성경의 교리에 배치되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여자가 어머니로서 많은 고난을 겪고 그 고난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엔 그녀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그들.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이 맑은 정신, with sobriety라 그래요. 이 소버라는 이거의 명사가 소브라이어트예요. 소버는 뭐냐면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다는 거, 맑은 정신으로 제정신이다 이런 뜻이야. 제정신,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있기를 계속하면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
자, 남자는 속지 않았는데 여자가 속았으니까 여자가 더 잘못했다? 그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잘못의 크고 작음을 따지자면 남자가 훨씬 더 잘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는 사탄의 관계에 속기라도 했잖아요. 남자는 속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더 잘못한 거예요. 속기라도 했으면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이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심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무심함, 이걸 가장 문제 삼으셔요. 무심하다. 이게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2장 아까 읽었습니다만 여기 15절에 의하면 맑은 정신이 아닌 것, 이게 무심한 걸 말이에요. 맑은 정신을 아까 여기 소브라이어티라 그러는데 헬라어는 이 소브라이어티가 헬라어에서 소프르네로 돼 있어요. 소프루스네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둘 다 제정신인 상태.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을 견제하고 있는 상태를 소브라이어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그런 그릇된 짓 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육신의 일들을 절제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 이렇게 영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이 맑은 정신을 성경은 다른 말로 깨어있음, watchful이라고 말씀해요. 맑은 정신을. 워치란 말은 파수 본다는 얘기야. 보초 쓴다는 얘기야. 경계하고 서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눈을 뜨고 있는 상태를 watchful 이렇게 말해요. 파수돼 있죠. 여호와의 증인. 그 watchtower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맑은 정신을 깨어 있음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도처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죠. 거의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쭉 여러 군데를 제가 뽑아놨어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빛을 주리라. 예. 이게 빛의 밝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런즉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로서 주의 깊게 살펴 행할지니 시간을 되사들여서 그렇게 하라. 이는 날들이 악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도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인즉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자. 이는 잠자는 자들이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을 가슴판으로 두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정신 차리고 있자. Be watchful.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얻도록 정해놓으셨음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나 깨어있어도 영 안에서 깨어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육신 안에서 깨어있는 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깨어있다. 이 말은 말씀 안에서 깨어있음을 말해요.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 영 안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 또는 빛을 갑옷으로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말씀을 입고 있으면 말씀을 망각할 위험이 없죠.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야만 무심코 그릇된 짓을 하는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어요. 말씀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교한 뱀에게 미혹되지 않았으면서도 여자가 건네주는 것을 무심코 받아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죄를 짓고 죽음의 불행을 불러들였어. 살아서도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하는 불행에 처했어요. 깨어있지 못해서 무심코 미혹되었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아서 무심코 속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무심코 죄를 지었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무심코 마귀의 관계에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무심코 불행을 초래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은 게 아니라 또 여자에게 미혹된 것도 아니에요. 무심코 자기 자신에게 미혹되고 무심코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치욕을 안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미혹되고 속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편 55편으로 돌아가서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그 속뜻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12절부터 실은 나를 욕되게 한 것이 어떤 원수가 아니었나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것을 누를 수 있었으리라. 그것은 저 자신을 돋보이려고 나를 대적했던 자도 아니었나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에게서 내 몸을 감추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나와 똑같은 인간인 너,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었고 내 안내자여 내 지인이었던 너, 바로 또 다른 나 자신, 내 죄의 몸이었다. 즐거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을 하였고 하나님의 집에도 같이 다녔던 너, 바로 내 옛사람인 너였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누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나를 피해서 내 몸을 감출 수도 없었던 것이다. 거기까지가 15절까지. 그 다음 죽음아 내 옛사람을 꼭 붙잡고 내 죽음의 몸을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하여라. 이는 마귀의 사악함이 그 옛사람의 거처들에 있고 내 죄의 몸 안에 있음이라. 나로 말하자면 즉 거듭난 나, 나의 새 사람으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겠노라. 그러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지옥에 던져진 죄의 몸까지도 새 몸으로 다시 일으켜져서 먼저 하늘에 올라가 있는 내 혼과 결합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아침 저녁으로 또 한낮에도 나는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겠나니 그러면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당신 내 말씀 안에 붙들어 두시고 말씀 안에서 깨어 있도록 지켜주시리라. 내 죄의 몸이 내게 대적하는 싸움에서 그분께서 내 혼을 건져내 평안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 내 죄의 몸과 함께한 실로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내 옛사람을 미혹하고 속여서 내 옛사람이 내게 대적하도록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혼을 건져내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속였던 내 옛사람을 괴롭히셔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마음 턱 놓고 있던 내게 뻗었던 손, 그가 도로 집어넣고 그가 파괴했던 언약도 다시 되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입에서 더 이상 버터보다도 더 부드러운 말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마음속에 더는 내게 대적하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죄의 몸, 이 무거운 짐 주께 던져 놓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더는 내 옛사람에게 휘둘리고 내 죄의 몸에게 굴복해서 동요되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나 오 하나님, 그런데도 내 옛사람을 미혹하고 내 죄의 몸을 부추기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데려가실 것인지, 내 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살기를 품은 기만적인 그 인간들은 그들의 날들을 철반도 다 살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잘 이해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